안녕하세요. 택견 배틀 리포터 김혜연입니다. 오늘의 29번째 경기 전주 덕진팀과 노원구팀의 대결인데요. 그럼 먼저 노원구팀의 감독님을 모시고 인터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감독님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노원구 소속 택견 감독입니다. 이현기 감독 다 알고 계시죠? 네, 워낙 유명하셔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모르시면 서운하죠. 오늘까지 네. 이제 두 번의 경기가 남았어요. 네, 그래서 네. 오늘 경기도 이기셔야 되고 네. 다음번 경기 송파 경기도 이기셔야 8강의 승산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어떻게 자신 있으세요? 조금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네요. 근데 아무튼 그 노원구의 그 특징인 부드러움 속의 강함으로 해서 좀 차분히 풀어나가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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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전략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에이스 선수인 김광혁 선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오늘 전략은 매번 했듯이 부드러움 속에 강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에이스인 김광혁 선수를 잘 활용을 해서 맨 마지막으로 넣을 것인지 두 번째로 넣을 것인지는 비밀입니다. 네, 열심히 풀어나가겠습니다. 네. 김광현 선수가 어떤 기술이 주특기인지. 우선 발 기술이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그 거리 기술에 있어서도 상대의 힘을 이용해서 되치기 하는 그런 기법이 아주 훌륭합니다. 택견 배틀 팀 중에 노원구 팀은 전통 택견인데요. 많은 분들이 8강에 합류하시기를 바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 각오를 좀 말씀해 주세요. 그 많은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8강에 꼭 들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래서 좀 더 그 배틀이 멋진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원구 전통 8강 화이팅! 네, 이번엔 전주 덕진팀을 모시고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전주 덕진 선수가 주장 안재선입니다. 네, 오늘 감독님이 개인적인 선수님께서 네. 대신 인사하시는데요. 네. 그래도 이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오늘이 되게 예선전의 마지막 경기라고 들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팀의 3위시잖아요. 지금 예. 오늘 이기셔야 돼. 8강 승산이 있습니다. 예. 어떠실 것 같으세요? 네, 저희 지금 빈현용 선수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시합에 못 나왔는데 지금 그 선수를 대충 하려고 지금 작년에 택견 배틀을 뛰던 지금 친구들을 데리고 같이 왔거든요. 이번에 꼭 이길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오늘 작년에 뛰었던 네. 선수들이 어떤 선수들이에요? 지금 작년에 뛰었던 선수가 지금 이충현 선수와 조재익 선수입니다. 친구들이 자기 기량만 발휘해 주셨으면 이번 시합을 좀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빨간 천막 위에 그러면 이제 8강을 꼭 나가시겠다고 선수분이시잖아요. 네. 오늘 경기를 모두 이기시겠다고 네. 각오한 말씀만 강하게 해주세요. 네. 저희 전주팀 같은 경우는 전주 특유의 그 노는 택견 약간 즐길 수 있는 택견을 즐기면서 이번 시합 가장 재밌게 마무리 질 수 있는 그런 시합이 되겠습니다. 전주 덕진 화이팅! 대단히 기대가 되는 경기입니다. 오늘 전주 덕진 선수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경기 될 것 같습니다. 주심의 박성우 선생님이십니다.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주심을 맡은 선생님 생일이십니다. 여러분 생일 맞으신 분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너무 좋아하시네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생일 축하받긴 처음일 겁니다. 예. 넘어갈 때마다 상대의 선수가 진겁니다.
가운데 있는 연두쇠 그 경기장 안에서 한들을 넘어치어야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새끼는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지만 상대의 하체를 발로 차거나 또 부트를 넘어지어서 마치 그 태권도나 씨름을 섞으러 올 듯하게 되게 격렬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또 점수제가 아니고 상대를 넘어뜨리거나 발로 얼굴을 적게 차는 한판승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태권도에 대한 깊은 설명이 없어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태끼를 잡아 넘길 수 있는데 유도처럼 푹 들고 늘어지면 안 되고 들어오는 선수를 한 번에 잡아 넘기는 겁니다. 특히 옷을 잡거나 이렇게 붙잡고 늘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동대를 앞에서 되게 좋은 찬스를, 굉장히 좋은 찬스를 잡았는데요. 잡아서 빠른 시간 내에 한 번에 넘겨야 됩니다. 선수 행전이 부러져서 행전을 듣고 있습니다. 그 선수에게 맞는 선수를 지금 대서 시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렴들끼리라는 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고유한 시합 방식이고 세계에서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재미있게 구성된 한국의 전통 무예 시합 방법입니다. 놀자 놀자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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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경기를 중단시키고 홍선수 행전이 풀어졌습니다. 예, 청선수는 작년에도 나와서 시합에 나와서 한 번에 다섯 명을 다 이겼다. 굉장히 강한 선수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야, 승부를 시간 많이 줬네. 이렇게 소강 상태일 때는 까라까 하면서 응원하시는 겁니다. Thank you.
가라. 일로 가자. 옆으로. 야!
이건 연타가 들어가야 돼. 다리가 늘어나는 게 아니야. 헐 안 되고. 30초 전입니다. 컨디션비어 30초 전입니다. 지금 전수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주팀이 승리해야 됩니다. 저희 전주팀 참 마지막 경기 고생했고요. 아,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더 멋진 모습으로 이 태경판에서 즐길 수 있는 전주팀이 될 수 있으면 바랍니다. 오늘 전주팀 수고하셨습니다.